그렇구나. 골짜기 바깥에 황야로 나아갈 때가 온 것 같네. 알파, 이곳이 석양 골짜기의 유일한 출입구야. 이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골짜기의 출구가 나와. 알파, 석양 골짜기를 나가면 미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도 몰라. 준비됐지? 황야에는 각종 동물들이 살고 있어. 우와, 장관이네. 이전에 하이에나의 추격을 피할 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경치를 감상할 수 없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지휘하는 늑대는 아바마마의 지혜주머니 모모 아저씨야. 근처에 하이에나 무리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 이제 모모 아저씨를 도우러 가자. 감사합니다, 문공주님.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문공주님, 석양 골짜기 상황을 듣고 바로 무리를 이끌고 도우러 왔습니다. 지금 골짜기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바마마는 검은 늑대가 데려갔어. 지금은 황야로 나가 아바마마가 남긴 단서를 수색하려고 해. 황야라뇨?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석양 골짜기에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보 탐색의 달인이죠.
엘레나, 있어? 모모, 오랜만이야. 무슨 바람이 불어 이리 오게 된 게지? 여기 두 분을 소개할게. 늑대왕 코나... 안녕, 엘레나 씨. 나는 문이라고 해. 물론이죠, 공주 전하. 코난님에겐 신세진 게 많으니 말이죠. 엘레나가 도와줘서 더 넓은 황야 구역을 탐험할 수 있게 됐어. 방금 황야를 탐험하면서 수많은 동굴을 발견했고, 동굴에서 무언가 유용한 것이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앞으로 황야에서 다른 족속들을 만날 때 소개를 해야 하니까 이제 우리도... 알파님, 어느 정도 전투 경험을 쌓았겠죠? 그럼 늑대족 병사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는 아십니까? 맞습니다. 늑대 무리에는 총 3종의 병사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이 세 병사 간의 상성 관계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맞습니다. 늑대 무리 사냥의 기교를 습득하셨군요. 일부 병사들이 이 낮은 나무 숲에는 수많은 약초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일이 더 있다. 밖에 부상을 입은 늑대 몇 마리가 찾아왔는데 보호를 받으러 온 것 같더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하러 가보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저 멀리서 온 늑대족입니다. 비열한 하이에나 무리가 우리의 터전을 파괴해버려 저희는 우리처럼 하이에나의 습격을 받은 부족들이 많나 봅니다. 어쩌면 만약 연맹 일로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다른 부락이 창설한 연맹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어. 연맹을 창설할게.